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죠.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몸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원리로 근육이 커지는 것일까요? 근육은 몸무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뼈와 신체 기관을 보호하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뇌는 운동 뉴런에게 신호를 보내고 운동 뉴런은 근육에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근육이 이완됐다 수축되면서 관절이 움직이고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근육을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서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경우라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 무거운 덤벨을 든다고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뉴런이 집중되고 더 많은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자극에 노출되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손상을 입은 근섬유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세포에 의해 자연스럽게 회복되죠. 이때 우리의 몸은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근육이 또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육을 더욱 발달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고 무거운 덤벨을 어렵지 않게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막 끝낸 뒤 거울을 보면 평소보다 근육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육이 펌핑되었다 라고 말하는데 근육 펌핑은 자극으로 인해 많은 혈액이 몰려 발생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운동을 끝낸 뒤 펌핑된 근육을 보고 몸이 꽤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휴식을 하는 동안 발달되고 커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분, 특히 단백질이 필요하죠.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에 의해 단백질이 합성되고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더 발달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고 다음 날이 되면 근육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근육통은 근섬유의 손상이 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통증으로 시간이 지나 근섬유가 재생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근육 회복은 휴식을 하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운동을 하는 것만큼 휴식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